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의 양과 적혈구 생성 그리고 생식 능력을 조절하는 남성에게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결핍이 되게 되면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인 성선기능저하증이나 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적으로나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약물 처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장기적으로 결핍이 이어지게 되면 근육의 양과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머리카락과 몸의 털이 빠지게 되며 체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 기분 변화, 무기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체형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로 변하고 가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궁 근종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5%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식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강을 요리와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들에서 남성들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어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도의 연구에서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생강 보충제를 섭취하게 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8% 증가시켰고 남성들의 정자수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콤한 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남성일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원들은 매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캡사이신과 같은 화합물이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는 복부지방과 심장 건강 등 여러 가지 효능을 하는 식품인데요.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항산화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분들에게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2012년도의 연구에서 한 달 동안 양파 주스를 섭취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심장 질환과 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은 건강한 식품입니다. 이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섭취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17% 증가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오일 섭취가 황체 형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고환 세포를 자극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석류입니다. 생식기 기능을 강화하고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2012년도의 연구에 의하면 15일 동안 순수한 석류 주스를 섭취하게 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25% 증가시켰고 기분 변화와 혈압을 개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 사이의 활성을 강화하여 고환 기능과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십자왁과 채소 섭취입니다. 브로콜리와 케일, 콜리플라워 등 십자왁과 야채를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왁과 야채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치입니다. 참치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이 참치는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심장 건강에도 좋은 효능을 합니다. 마늘입니다.
마늘 섭취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천연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 강화에 고단백질 식단과 마늘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굴은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는 데 좋은 식품인데요.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데 굴과 같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남성 불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여 정자의 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굴 이외에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호박, 콩, 견과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여러 음식들이 남성 호르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 비타민 D, 마그네슘이 함유된 식품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음식만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